아 그렇구나. 오늘 영상 기획은 유튜버 주량 테스트입니다. 술이 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좀 거슬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알람 주량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사전에 이제 통보를 받고 준비를 또 나름 했어요. 요거 그 컨셉을 네.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네. 급발 내려놔요. 안 먹어요? 안 먹는 컨셉이야. 너 컨셉 이해 못했지? 센 척하라고! 아 이거요? 이거요? 내가 내일 할머니 될까 돼가지고 차에서 토하기 싫어가지고 네. 주량 어느 정도 되나? 보통 이제 소주 뭐 맥주로 얘기를 하니까 아, 남들의 주량은 제가 잘 알거든요. 좀. 제 주량은 제가 몰라요. 카운팅 내가 해주고 나는 이제 까먹는 거지. 카운팅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아 잠깐만 이거 네. 먹어야 돼요? 제가 논문 찾아봤어요. 이게 비타민C. 근데 방금 컨디션 뭐? 빨리. 아. 그리고 오늘 술은 총 3명이서 마시고 있습니다. 주파에서. 이거. 장건강. 왜요? 뭐요? 야, 평소에 우리 이렇게까지 안 챙기잖아. 왜 그래? 술이 진짜 장을 공격한대요. 대장암 걸릴 수도 있대요. 진짜 먹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이거랑 같이 먹을 게, 또 요거 같이 먹어야 돼. 비타민, 종합 비타민인데, 여기는 마그네슘이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형 간에 무조건 좋아요. 야. 예? 뭐, 건강방송이야, 지금? 술 마시기 전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먹고 시작한다고?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확실하게 하자. 먹을게. 먹어. 아, 이거는 술 주량이랑 관계가 없어. 다음날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배부르다야. 유산균 먹어야 돼요,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 진짜 중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 개를. 오네이도. 와 진짜 배부른데 어떻게? 아우 달다. 진짜 달다. 설탕물인 줄 알았네. 에스프레소 같아요. 저는 주사가 되게 특이해요. 뭔가요? 점점 안 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여행 다니면서 취하고 이랬는데 정작 이제 다음날 얘기하면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짠 안 하고 먹어요? 아 너무 제가 빨리 먹고 싶어요. 목말라가지고. 미안해. 아유. 아 이야. 이거 실수했다. 아이고 실수했어. 가득 주셨네. 아 안주는 보통 뭐 좋아하나요? 안주도 액체류를 많이 먹죠. 고체가 들어가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꼭 배부르게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더 아파. 속도 안 좋고. 그래서 좀 피하는 편. 아유, 끝도 없겠는데 오늘? 아유. 어떡하죠? 벌써 지금 뭐 한 병 다 비워가고요. 소주 맞아 이거? 네? 소주 맞아? 처음처럼이 이렇게 안 순했는데? 야, 아 달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 딱 반전 나온다. 네. 자 이제 막 뜯었고요. 이제 막 뜯어가지고 이제 다른 게 이 정도입니다. 승준 씨. 네. 운전면허 한 번 떨어진 거 알죠? 네. 두 번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마셔. 주작이다. 마셔. 이거 영상 만들라고 주작하냐,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운전면허 얼마죠? 5만 원인가요? 왜 떨어졌냐고. 코스 이탈. 어디로 갔는데?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했어요. 사람이 정해진 길로만 인생 살아야 돼요? 형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아니지. 아니잖아요. 술 마시고 싶다. 아니, 술이 깨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오른쪽에 조수석에다가 사랑하는 그녀를 태우고 가고 있다. 근데 코스 이탈을 해서 내비가 경로 재설정.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형. 그 안전운전.
아, 고맙습니다. 네. 두 병 거의 다 마셨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우정 공평한 있잖아요. 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한다. 야, 나 원래 성격이 이러잖아. 아, 진짜 미안해. 이번엔 또 진로 다양하게 오늘 또 술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테스트할 질문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뭔가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네. 설명해보세요. 못하면 취했다고 강조할게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아, 너, 안 취했으면 너 진짜 대답할 사람인 거 나 알아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근데 대답을 못 한다고? 너, 이집트에 나일강 유역을 끼고 발달한 문명인데, 그, 뭐예요? 마시겠습니다. 같이 마시죠. 알겠습니다. 마시죠. 아. 각 1병 할까요, 그냥? 입대고? 아,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게 입에 다음에 안 좋대. 아, 그래요? 아, 쇠 이런 거 있겠구나, 뜯으면. 아, 유리. 총균쇠라고 하거든, 그거. 아, 그렇구나. 균이랑 쇠. 총은 어딨어요, 형? 총은 내 하체에 있고. 이제야 이제 조금 알딸딸한 3병째 되니까. 알딸딸하다고요? 그. 내가 지금 그랬니? 하나 하시죠. 아, 좋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 흔들리냐? 인간미가 없어, 그 정도면. 제가 근데 이런 병이 있어요. 이 20도 미만은 술로 못 느껴, 몸이. 야, 너 오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물인 줄 알잖아. 취한 척이라도 해줘. 자, 가시죠. 네? 뭐래요? 이거 마셔야죠, 형. 아, 어. 네. 네. 아, 하, 네. 그대여 와요. 아, 한 잔 더 받으시고, 형님. 너 진짜 강하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단단히 갖고 가야 된다니까. 색소폰. 아, 난 배치 탄 줄 알았는데. 아, 세 잔 이렇게 왔습니다. 꽃은 생각과 사랑 아니까.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잖아. 네, 피라미드 있죠. 그거 어떻게 옮겼는지 설명해. 그거요? 그거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 네. 근데 넌 알고 있잖아. 그 무거운 거 어떻게 옮겼는지. 그거 설명해. 이제 그 거중기 썼잖아요. 알잖아요. 아니. 아, 그때 정약용이 갔었지? 그 출장 가셔가지고 거기서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설득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 은근히. 진짜 맞지. 그래서 피라미드에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가지고 내가 이런 거 만든 사람이다 해가지고 수원 화성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님. 이집트 피라미드는 정약용의 거중기로 옮겼다. 그거 아니면 옮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들 몰라. 많이 모르지. 이 교과서에서 그냥 불가사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야. 자꾸 답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건 불가사의야, 생각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의문 갖지 마. 합리적 의심 갖지 마. 이거는 그냥 너네가 설명 못해 하니까 생각을 안 한 거야. 야, 진짜 똑똑하다. 하다 안 쉬구나. 괜찮아, 괜찮아. 예. 나 일단 하실까요? 따라 해주죠. 벌써? 네. 우리 두 잔씩 끊는 거잖아요. 빠르게. 한 테이크 때. 우리 테이크 짧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맞아. 나폴레옹 키 몇이었는지 얘기해. 아, 나폴레옹이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키가 작은데 성공한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게 묘사가 된단 말이죠. 아, 그렇지. 실제로 나폴레옹은 그 당시 프랑스 평균 남성의 키에서 그렇게까지 벗어나지 않았대요. 형 꽂으면 몇 센치죠?
3.6인가? 3.6m 얘기한 거야.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대. 야, 너 때문에 내 역사를 배운다 항상. 나 마시고. 아, 마시고. 나도. 배우면서 마시니까 진짜 안 취한다. 더 안 취한다 평소.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 아우! 아야야! 와우! 네! 야, 취한 네. 척 하는 거 티나. 그니까, 아, 이게 어렵네요. 괜히 그래. 카메라 앞에서 어려워요. 아, 티가 안 나면 나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 그니까, 제 주사가 또 야. 이제 안 취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주사다 보니까. 에이. 사람들이 이걸 믿겠냐, 이 영상을? 못 믿죠. 약간 이 정도로 마셨는데 그런 대화가 수준 높은 대화가 오간다는 걸? 사람들이 아또 한번 나 진짜 학문의 조예가 깊다. 원래 학자를 하려다가 유튜버가 된 케이스여가지고 여기서 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야? 그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로마의 그 위대한 왕조 그걸 만든 것도 역사를 만든 것도 결국에는 우리 고조선의 역할이 컸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 말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단군왕건에 네. 쓰던 그런 유물들이 네. 사실은 그 다 롬에 영향을 줬다고. 네 맞아. 근데 이거 영상 분량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취할 때까지 지금은 광고형 광고 한 4개 붙여야 되는 거 알죠? 계속 아, 우리가 광고 안 붙일 거지? 지식 몇 개를 알려주냐? 아 지식 채널이다. 2018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영알람의 후속작 영알람의 진실 영어회화 출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것도 그럼 4병을 우리가 또 마신 거야? 벌써? 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인증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요. 내가 실수했다. 안 끝날 기획을 끝내려고 했었네. 아 이거 깔끔하게 딱 마무리하실까요? 네 마무리하고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4병밖에 없어가지고 이들은 뭐 또 다른 술 마시던 거 할게요. 먼저 자도 되냐? 안 돼요. 뭘 먼저 자요? 갑자기 카메라 돌아요. 네? 아, 제 왔어? 형 수영 한번 빨아봐도 돼요? 무슨 맛 날까 싶어가지고 딸기 맛 나. 정확히 반병입니다. 여기 제 이거 네. 들이켜야 돼요. 가야 돼요. 확대해 주셔야 돼요. 이거 편집 까먹으면 안 돼. 뭐야 이거 뭐. 야 너 그거 왜 마셔? 이거 왜 마셔? 아 걔 왜 이렇게 다들 센 척하네. 어 미안해. 야 녹화 안 되고 있었다. 야 한 번만 더 마셔. 한 번만 더 마셔. 어 진짜 녹화 나 이거 나 이거 나 카메라 오늘 새로 사가지고 안 됐었어. 와 형 어 됐다. 아 진짜 다시 가는 거야? 진짜 다시 가 장난입니다. 원래 카메라 장난입니다. 저 진짜 방금 개정석한 거 알죠? 우리 반병은 이 새로 오신 게스트분께서 처리를 하셨고 야, 술 계속 마시면은 그냥 끝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냥 영화라면 팀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2병 반으로 할게요. 2병 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병 반. 아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먹은 술이 요게 반병 이게 비운 거 했을 때 우리 계산했을 때 그냥 2병 반은 돼요. 어 또 이제 또 동생 와가지고 또 진지한 얘기 하려고 해가니까. 네. 그래. 좋습니다. 네 또. 이제 먹었어요? 네. 오 안 드셨어요? 아 먹으려고요. 카메라 언제 꺼요? 유튜버 주량 테스트 첫 번째 편 영알람 뭐 더 마실 수 있지만 두 병 반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제이야 네 제이야 죄송합니다 김미임이라고 하죠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네. 저와 함께 해준 영알람 감사드리고 저는 그게 그
또 불러요, 제가 불러요. 또 다른.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설주 형이 또. 또 다른 이제 좀 선 넘는 유튜버들한테 제가 또 다음 영상 다음 영상 술 주량 테스트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아 섭섭하다. 아 저 형 안 맞았어요 아직? 맞았지. 아 아까 먹었는데 나는? 개 먹었지. 도훈이 형. 형? 어? 주무세요? 아까 우리 소주 약속했잖아요. 괜찮아? 형, 이거 제 베개예요. 자자. 잘까? 아, 형 진짜 실망이다. 진짜 나 이 정도인 줄 몰랐어. 형.